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자와의 대화, 오늘은 한한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한한상 박사님은 최근에 이 책, 예수 없는 예수교회를 출판하셨습니다. 김영사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한한상 박사께서는 그동안 여러 책을 출판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80년대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 민중과 지식인이 있죠. 최근에 출간한 이 예수 없는 예수교회는 민중과 지식인 이후에 한한상 박사님의 대표작이다 이렇게 할 만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약 90여 분간 한한상 박사님과 함께 한국교회의 문제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마이TV를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댓글을 통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나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도 이 책을 두 번이나 열심히 잘 읽었는데요. 예. 한국교회에 대한 정면 비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언제부터 이런 책을 한번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셨습니까? 사실 30년 전에 그 네. 전하던 곳을 향하여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네.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의 그때는 하나의 분노 비슷한 마음으로 썼고요. 네. 이번에는 그 비판이라고 하지만 나 자신을 비판대에 올려놓고 네. 나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썼는데 그 계기는 그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인터넷 시대인데 저는 그 오마이뉴스를 위시해서 각 인터넷 그렇죠. 신문을 이렇게 매일 몇 번씩 방문을 하는데 네. 그 다음에 아고라에 들어가서 종교 토론방에 들어가서 제가 너무나 가슴 아픈 하는 비판을 봐서 이제 뭔가 또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작년 여름에 네.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그렇죠. 그들의 죽음을 보고 적십자 총재로서 가슴이 아팠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그들의 죽음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책으로 내야겠다는 생각을 네. 갖게 됐죠. 네. 그러면은 책을 구상하시고 집필하기까지 몇 달이나 걸리셨습니까? 이것은 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제가 다니는 그 세길 공동체 그렇죠. 예. 교회에서 그간 그 쭉 말씀 증거했던 것을 새로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모아서 책을 낸 것이죠. 그러니까 네. 언제부터 했다고 날짜를 밝히기는 네. 어렵지만은 그. 꽤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그 술술 익히거든요. 어떤 때 보면은, 기도하는 한한상 박사를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느낌도 받고요. 또 어떨 때는 설교하고 계시는 한한상 장모님 이걸 지켜보는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에 설교했던 것들을, 좀 골간으로 한 그런 측면도 있나요? 저는 그것을 설교라고 말을 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 설교란 것은 그, 일방적이고. 예, 일방적이고, 뭐, 별로 본질적이 아닌 것을 길게 이야기할 때 설교한다 그러거든요. 네. 나는 증언, 증거,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세길 공동체에서 증언, 증거한 것들의 핵심이 늘 역사적인 예수였습니다. 네. 역사적인 예수님은 성서에도 보면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체취, 네. 그분의 고뇌, 네. 그분의 열정, 그분의 헌신, 네. 그분의 몸부림, 그분의 감동적인 일거수일투족, 그 삶에 대한 메시지가 뭐 세계 어느 교회도 별로 없습니다만 네. 한국 교회 별로 없습니다. 네. 그 있는 건 뭐냐면은 교조화된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는 많죠. 네.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예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이제 핵심적으로 계속 있지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게 또 이 박사님의 개인적인 일대기랄까요? 네. 그래서 어쩐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박사님의 어떤 자세전적인 역할 이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역시 핵심 주제는 또 예수에 대한 재발견, 이걸 강조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자서전과 이 예수에 대한 재조명, 이걸 한번 같이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또 별도로 자서전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선 이제 자서전을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이것은 이제 이거는 좀 전문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이거거든요. 성서의 말씀을 우리가 올곧게 이해하려면은 두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말씀이 써졌던 그 당시의 상황, 컨텍스트. 그렇죠. 상황에서 그 말씀을 보는 것. 그건 이제 그걸 주석이라 그러죠. 네. 주석적인 차원이 있고, 둘째는 그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지금 오늘 2008년에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느냐. 네. 그건 해석하기거든요. 네. 그러면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은 읽는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의 몸부림에서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언은 관찰과 다릅니다. 관찰은 지식인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증언은 그 속에서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건데, 결국은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예수니까, 그렇죠. 부득불 그 텍스트와 내 컨텍스트, 내 삶과는 이게 안 섞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야지 그게 정직한 고백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동안 이제 한한상 박사님은 오마이뉴스 사이트에도 많이 몇 차례 인터뷰를 하셨는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교육부총리, 통일부총리, 또 적십자사 총재로서 인터뷰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오늘 종교적인 문제, 기독교에 대한 걸 가지고 이렇게 박사님을 모셨을 때 좀 어떤 분들은 생소하게 느끼신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서의 한한상 박사는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오셨을까 이거 좀 궁금할 텐데요. 우선 그 제가 책을 읽어보다 보니까 거의 모태 신앙으로 거의 모태가 아니고 모태입니다. 네, 네. 네.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예, 네. 제가 1936년 3월에 태어났는데, 1935년 한 가을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7개월쯤 됐을 때 어머님께서 화상을 입으셔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거든요. 그때 이제 그쪽에 살던 있던 교회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고생하고 돌아 죽을지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보고 예수 믿고 천당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뭐 괴로우니까 내가 삶은 예수 믿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행히 사셨어요. 사시고 나서 이제 화상이 거의 나아갈 쯤 돼서 그것을 이제 기억하시고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하고 같이 세상을 떠날 뻔했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도 이 아들은 나중에 성직자를 시켜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참 철저한 그 기독교 신앙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죠.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 세길교회에서 지금 그 그렇죠. 주일을 보내시는데 굉장히 독특한 교회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조금 소개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평신도 열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말씀 전가하고요. 또 여성들도 교회 운영에 중심에 서고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와 열려 계신 예수, 사랑의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튼 예수 따름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따름이, 예수 믿음이가 아니고 따름의 삶을 살려고 하는 분들의 교회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완벽하거나 상당한 높은 수준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교회 건물도 지금 건물 없습니다. 우리가 아니죠? 건물을 크게 할수록 건물이 예수의 자리에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유지 확장하는데 교회 그 조직의 힘을 쏟을 그 가능성이 있고 해서 우리는 교회 없는 걸 또 자랑하는 건물 없는 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건물보다 소중한 것은 건물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 사랑과 용서의 사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그런 느낌 들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예, 한한상 박사님 모습도 있고 또 신학도로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런 흔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으로 글들이 촥촥 뻗쳐나가는 거 보면서 목사님으로서 설교하셔도 참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신학도 공부하셨는데 목사의 길을 걸을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얼마 안 됐을 텐데요. 대학을 선택할 때 이제 장래를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신학교 가는 길. 네. 또 하나는 아버님이 원하시는 의과대학 가는 길. 아. 그런데 이 둘 놓고서 내가 고민을 했는데 그때 내가 선택한 것은 둘을 어떤 의미에서 합친 길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몸 하나 고치는 의사가 아니고 사회라고 하는 유기체가 몸이 병들었을 때 예를 들면 전쟁이 난다든지 네. 부정부패라든지 네. 지역 간에 싸움한다든지 뭐 계급 간에 충돌 한다든지 억울하게 죽는다든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질병 걸리면 죽는다든지 이런 거 보고 어린 마음에 저는 사회를 고치는 의사가 없나 소셜 닥터죠. 그 속에는 진짜 예수님 같은 그런 목회적인 요소가 있겠죠. 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내가 사회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어느 대학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네. 아 서울대학에 사회학과가 있다. 그래서 서울대학 사회학과 간 거죠. 네. 근데 엄마는 어머님께서는 제가 성직자 되기로 원했죠. 아버님은 의료 의사가 되기로. 아, 조금 아까 전에 여기 오다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한한상 박사님 딱 쳐봤더니 거기에 전 의료인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마 적십자사 총재의 그 기관이어서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 에피소드인데요. 결국 어머님의 뜻이 30년 후에 제가 미국 망명 가서 네. 그게 1981년 동안 2년도에 내가 미국 유니온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하여튼 30년 지나서 내가 미국 신학교 다니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팔리사이드 파크에 뉴욕 북쪽에 혼자 저녁 늦게 가면서 어머님 생각하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네. 어머님 내가 30년이 지나서 미국에 망명객으로 와서 신학교를 다닙니다. 이렇게 고백한 네. 적이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이 책은 지금 한국 교회의 현주소에 대한 전면 비판, 이걸 담고 있는 셈인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씀하신 이른바 교회 근본주의자들로부터는, 교회를 너무 폄하했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 집필하실 때 이 대목이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부담스러웠죠. 네. 근데 부담스러울수록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부담스럽기 때문에 해야 할 말 안 하고 써야 할 글을 못 쓴다면은 네. 어떻게 우리의 내일이 더 밝아지고 맑아지겠습니까? 부담스러웠죠. 네. 저는 그 이 기독교 신자로서는 아니라 사회과학도로서 혹은 네. 국가 경영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냉전 근본주의 네. 혹은 신앙, 종교 근본주의, 그 종교가 그게 무슬림이든지 기독교든지 네. 이 세속적인 냉전 근본주의든지 근본주의는 네. 역사를 어둡게 하고 네. 인간에게 억울한 고통을 준다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도 일종의 이제 미디어인데요. 네. 전에 그 매스미디어 같은 데서 교회 비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교회 성도들이나 관련자들이 반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집필하실 때 부담이 적지 않으셨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제가 했습니다. 그 책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에 대한 이제 다시 보기 이거를 쭉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쪽에서 그 미국에서 하고 있었던 그 예수 세미나 활동 예. 이것이 그 굉장히 자극이 되어서 실존의 예수, 실제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공부를 하시게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짧게 이야기하기가 힘든 부분인데요. 네. 사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1950년대 대학 시절부터 신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네. 아마 어머님의 영향인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그때 나를 사로잡았던 사람은 알버트 슈바이처였어요. 네.
알버 스파이처가 신학자로서는 세계적인 역사적인 예수 탐구자였습니다. 네. 제가 탐구가 안 되니까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 간 거죠. 아, 그렇군요. 신천하게 해서. 네. 예. 슈바이처가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그때 이제 정의와 사회 질서를 쓴 에밀 브루너. 네. 영향, 제가 네. 책을 뭐 뜻도 잘 모르면서도 열심히 읽었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제가 유학 갔잖아요. 60년대 네. 초에. 미국 가서 제일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은 히피 운동이 있었고 반전 운동이 있었고 그렇죠. 있었는데 그 저 예수님을 히피 예수인데 네. 머리가 길고 하니까 네. 왜 그 수배자 명단이 왜 그 저 우체국에 붙어 있잖아요. 범죄자 네. 체포 대상자. 그런데 네. 그 예수님을 그 타임인가 그때 뭔가 이게 The Wanted 수배자 예수하고 장발의 예수인데 그때 나온 그 문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네. 시, 그 New Left 신 그 좌파 문화가 전 미국과 세계 번지는 가운데 그 슈퍼스타 예수 네. 그저 유명한 음악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Jesus Christ 슈퍼스타 네. 그 슈퍼스타 예수가 아, 교회에서 어릴 때 교회에서 배운 예수와는 너무나 달랐다고. 아. 그게 저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면서 사회 전체 변혁, 반전 운동, 그때에서 청년 문화 운동, 이런, 나눔 운동. 그때 이제, 그때는 해방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미국에도 없었죠. 60년대니까요. 네. 그 후에 70년대, 80년대 해방 신학, 흑인 신학. 이걸 읽고 감동받았고 네. 그러나 흑인신학 해방신학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는 좀 덜한 편입니다. 네. 그런데 80년대 와서 이제 세계적인 미디어가 예수 세미나를 중심으로 한 역사운동을 소개하면서 지금 대단하죠. 네.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예수 없는 예수교회 이 책을 집필하신 한한상 박사님과의 대화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이제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것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릴리 예수가 안 계신다 이거죠. 아. 갈릴리 예수가 안 계신다. 교조의 네. 그리스도는 확실히 계시는데 네. 갈릴리 예수가 안 계시면은 그 예수교라고 붙일 수 있겠는가?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참 복잡한 이야기, 긴 이야기입니다만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세계 아. 어느 교회든지 역사적인 예수를 정중히 모시는 교회보다는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역사적인 예수보다도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이렇게 성격되신 신격화된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네. 이제 칭호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수상 네. 그러듯이 저 주님 이런 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굉장히 모시는 데는 굉장히 열성인데 아, 예수님이 안 계세요. 사도신경에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은 사도신경을 새로 써야 될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 박사님께서 써놓은 사도신경 어쩌면 버전 1.0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도 이게 될 수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많이 생략이 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 대목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실천하는 예수 혹은 실존하는 예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 관이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외우거나 암기하거나 그것을 인식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쵸. 예수답게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를 따르고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릅니까? 예. 어? 그런데 이제 그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지난 1500년 동안 우리가 그 믿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집약된 고백은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사도신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동정녀는 마리아에게 그렇죠. 나시고 그다음에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예수님 그 활동 가운데 사람을 아주 돈 없는 병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시고 네. 그리고 치료해 주시고 나서도 내가 너를 낫게 한 거 아니야. 당신의 믿음이 네. 당신을 낫게 했어. 이렇게 그 주체적인 능력도 네. 주시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도 먹이시고
밥상 공동체. 하나, 밥상 공동체. 하늘나라에 네. 희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없어요. 그분 태어나시고 네. 빌라도에 의해서 돌아가신 것인데 사실 빌라도에 의해서 돌아가신 그것도 역사적인 예수의 아주 기가 막힌 피날레죠. 네. 아름답고 감동적인 피날레지만 갈릴리의 활동이 몽땅 빠졌어요. 네. 어떻게 예수를 따릅니까? 우리가 손자들한테 할아버지 닮아라, 네. 아버지 닮아라 그러면 아버지 뭘 하셨다. 이걸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태어나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위대하신 아버지를 따라라. 따라라. 어, 그렇지. 있잖아. 위대하신 아버지를 따라라. 우리는 아이가 아버지 뭘 하셨나?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오마이뉴스 독자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비교도교인도 이제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냐 갈릴리 예수냐 그 이전에 말이죠. 네. 그럼 도대체 예수가 실존한 인물이었나?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갖고 계신 독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한성 박사님께서는 어떤 종교인으로서 그 예수가 실존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과학적으로도 실존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까? 그 질문 내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네. 갈릴리 예수, 나사렛 예수, 네. 그래서 실존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죠. 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건 기독교인지 아니라도 아는 게 역사적으로 유명한 로마 사관은 타키투스, 테스터스, 네. 네. 타키투스인데 타키투스나 그 동시대에 살았던 요세푸스라고 있어요. 네. 그 로마 역사, 유다 역사를 쓰고 네. 유다 전쟁사를 썼는데 대단한 세계적인 네. 평가받는 역사학자들이 모두가 이 역사적인 예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를테면 붓다가 실존 인물이었나? 네. 공자가, 맹자가 실존 인물이었나? 물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사셨잖아요, 그분들. 그러니까 붓다와 맹자와 공자가 사셨듯이 네. 그분들보다 몇백 년 후에 사셨어요. 사신 예수님은 이 갈릴리 출신이고 갈릴리에서 사셨고 물론 태어나기는 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나사렛 갈릴리 가까운 동네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 로마 세력과 그 부역 세력들에 의해서 성전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나 이제 비기독교인 중에서 상당수는 그런 사실 자체조차도 일단 믿지 않고 출발하기 때문에 제가 네, 아니 오 대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네. 기독교 신자 아닌 사람이 모르는 당연한데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일수록 역사적 예수를 더 몰라요. 오히려 그리고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도 몰라요. 또 둘이 분리돼서 안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자, 그 이 책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속이 좁다 이런 이제 배타성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나도 뭐 그게 100% 자유롭다고 말 못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막 근본주의적인 신앙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의 배타성 말하면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단과 또 이게 이견자로 핍박한 거. 이건 우리 가톨릭 역사에서도 알잖아요. 마녀 사냥한 거라든지 종교 재판에 회부해서 참 많은 사람을 죽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기독교 안에서 배타성이고 더 무서운 것은 타 종교에 대한 아주 배척과 증오 차별인데요. 이게 극단적인 형태가 11세기 2세기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죠. 그 십자군 전쟁의 망령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부시가 예를 들면 이락 침공하면서 첫 번 연설에서 십자군이나 전쟁이나 크루세이드다 그랬는데 아마 보좌관들이 그 말 빼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썼습니다만은 이건 정말 그 기독교가 갖고 있는 부끄러운 배타주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배타성이 있다는 건 이제 사실이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이 그게 옳다는 걸 수용한 거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전혀 배타적인 것과는 반대였고 배타적인 유대 문화를 초월 초극하신 분이거든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햇님은 햇빛은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다 비친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비는, 단비는 악한 자와 선한 사람에게 다 내리는 거예요. 가뭄 때 비가 오는데 선한 자에게만 내립니까? 예수님의 가슴은 사랑으로 대양보다 넓은데 왜 예수를 따른다는 예수교 신자들은 자기 안에서도 이단을 가리고 또 타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배타적으로 나오는지 이것은 갈릴리 예수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 배타성과 연관돼서 이제 많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얘기했던 게 선교 행위에 대한 얘기. 아까 박사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그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 중동에서의 선교 사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 배타성과 연관돼서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선교의 자세랄까요? 이런 건 또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네.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땅끝까지 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내 증인이더라 한 것은 교리화된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남을 채워주는 사랑의 헌신 용서의 실천을 땅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하는 것은 어디 가든지 뭐 땅끝이란 개념이 뭐 멀리 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멀리 가거나 뒤집어서 말해서 가까이 있거나 자기 삶의 영역 안에서 예수님이 비웠듯이 비우고 예수님이 남을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주었듯이 채우는 일을 하는 게 선교지. 선교 지침이 있고 아 삼위일체를 이걸 설파하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을 이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그렇게 설명하면서 남을 미워하면은 그것은 참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은 것이죠. 선교는 사랑의 실천이죠. 선교는 지식 전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책 안에 이제 어린 시절 그 신앙을 처음 갖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그런 질문을 가셨다고 그래요.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곳에서 살았던 성현들은 과연 그럼 지옥에 갔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에 대한 자체에 대한 접할 기회조차 못 가졌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기독교에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배타성과 연관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여전히 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어떻게 사실 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저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어릴 때. 근데 지금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놀랍니다. 네. 우리 시대의 고민이 지금도 연속되는데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은 성현들은 언제 어디서 사셨든지 중국에 사셨든지 뭐 유럽에 사셨든지 어디서 사셨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산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어진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어떻게 단순히 교리화된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이유 하나로 그것도 지옥 간다는 정죄를 할 수 있습니까? 끔찍스러운 이야기죠. 제가 그렇게 끔찍스러운 생각을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성경 여러 가지 중에 고린도전서, 사랑에 대한 얘기 이런 것에 대해서 감명 깊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미움과 증오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된 게 지금 남북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앞으로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고민들, 대안들 이런 것들도 좀 제시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책에서 교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북한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교회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사회와 북한 사회가 어떤 점이 있길래 이렇게 서로 비슷한 것인지 만약에 일정 측면에서 비슷한 게 있다면 서로 또 뜻밖의 두 사회가 또 통할 만한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평양에 몇 차례 계속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북한 다녀와서 쓴 그 증언이 책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그쪽이 같다고 한 것보다도 우리가 오히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런데 북한에 가서 제가 제일 눈에 띈 이 저 모토라고 할까? 네. 이게 이 모토입니다. 지금도 가면 다 이제 제일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내가 그 모토를 딱 볼 때 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 보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아, 그 구절이 딱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 아 김일성 주석은 그 북한 주민의 마음속에 부활해 있는 거구나. 그걸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 김일성대학 그 높은 20층 가까운 그 건물 위에도 그게 딱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아 김일성대학이 신과대학이구나. 아, 이런 생각을 얼핏 했거든요. 난 좋은 뜻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아 신념이 이렇게 강하구나. 그러니까 그 고난의 그 저 굶주리는 그 어려울 때도 네. 어? 뭐 웃음에 가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게 우리 초대교회의 그 카타콤베 우리 초대 네.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네. 생각한 거예요. 그때 네. 그때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믿음이 저 사람 수준보다 못하다. 아. 우리가 오히려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을 함께 가져야겠다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 믿음 아까 증오하고 사랑 이야기했죠. 네. 제가 북한 가서 그쪽 고위층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합니다. 네. 그 적십자 총대로서 때문에 사랑은 오래 못 갑니다. 아. 당신들이 이만큼 주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준다. 이거는 오래 못 갑니다. 당신들이 이만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큼 준다. 할 때 불구하고의 사랑이 네. 남북관계를 지속시키니까 평양과 서울 당국 간에 자꾸 대화 막히잖아요. 네. 그럴 때 인도주의 정신, 불구하고의 정신으로 이걸 지속시킵시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종교 이야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적십자는 종교하고 관계없으니까요. 그런데 내 속에는 불구하고의 정신은 진짜 역사적인 예수 정신이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북한 주민들의 믿음이 예, 어떤 남한 사회의 믿음하고 이렇게 비교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그 북한 주민들 그 믿음이 과연 자발적인 믿음이냐, 건강한 믿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그, 회의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학술적으로 말하면요. 네. 그쪽을 그 컬티스트 스테이트. 네. 컬트의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컬트의 믿음이 과연 네. 바람직하고 자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네. 제가 열어놓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니까요. 네. 네. 이제 그 예수 없는 예수교회를 통해서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게 역동적 이미지에 살아있는 예수의 이미지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대화자로서의 예수를 또 많이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쌍방향 미디어의 시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교회 문화 안에서는 이게 잘 안 되고 있구나. 일방향적인 문화가 있구나. 이런 지적이 거의 많아요. 거의 일방향이죠.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이제 설교자가 네. 무슨 이야기를 강조하면은 아멘 하고 네. 만 명이 일방적으로 이제 그 응답을 하는데요. 네. 역사적인 예수를 보면요, 아주 위대한 쌍방향 이 대화통 커뮤니케이터 소통자의 네. 전형의 모범이었어요. 이게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에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네. 질문 던졌잖아요. 네. 그 질문은 시시한 질문 아니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좀 과장되게 말하면 생명과 연관되는 중대한 질문이었어요. 이를테면은 세금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 내라 그러면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친로마 이 반민족주의자로 몰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안 내면은 반세운동 했던 반체제인 사람 몰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안식일을 그 안식일이 굉장히 그 당시 국가보안법처럼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걸 예수님은 안식을 어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붙었을 때 그 피하지 않았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딱 잡아가지고 이 사람 돌로 쳐야 되느냐 안 쳐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렸단 말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질문자와도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소통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신학자가 물었거든요. 율법사가. 자기 질문 알고 있어요. 계속 물었잖아요. 아, 당신 전문가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딱 대답을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 당신 알고 있는데 실천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소통을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영원히 빛나는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왔거든요. 예수님의 이 열린 소통자, 이 역사적인 예수가 교회나, 오 대표,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질문 안 할수록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 질문하는 젊은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질문한다고 인식하기 쉽단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질문을 하면 불신앙이 되는, 불신앙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불경하고 불신앙이 되는 거죠. 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다 이거죠. 아니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가 안 믿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단쳤어요. 손을 내밀고 만져보라. 옆구리 만져보라. 그것도 대화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예수적 대화를 복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뭐 목회자가 변할 수도 있겠고 또 신자들이 변해야 되는 것도 있겠고 그러겠지만 나는 우리 목회자를 범주적으로 남으라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그들이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을 겁니다. 또 신학에서 어떤 신학교, 열려있는 신학교가 있어서 제대로 가르치는 신학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못 배운 신학교에서 나오신 분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 신학교 자체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렇게 신학교에서 배웠는데 뭐 실천 안 하느냐. 그럼 역사적인 예수의 가르침대로 목회를 하면은 수채 말로 마케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상으로 병을 고치시고 희망을 주고 그리고 밥상 공공체 여니까 구름처럼 사람들이 몰렸어요. 몰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이제 베드로 집에 간판을 걸고 아, 갈릴리 예수교 뭐 센터 이런 걸 만들었으면 구름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큰 종교 조직체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다중들의 요구 속에 있는 그 광야에서의 마귀의 유혹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조용히 물러나서 기도하셨어요. 난 그런 목회자 보고 싶어요. 난 그런 목회자를 우리 한국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모일수록 성공이 아니라 많이 모일수록 역사적인 예수에 더 충실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실존적으로 고투하는 오는 게 좋긴 좋죠. 그러나 그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고 산으로 갔던 예수의 마음, 역사적인 갈릴리 예수의 마음,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고뇌하는 목회자를 내가 보고 싶은 거죠.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 책 읽어보면서 성경 공부 교재로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기독교의 그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 재해석,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군데군데 많이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대목인데요. 이것도 좀 상당히 독특하게 제가 볼 때는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도 옛날에는 이것이 나에게 거침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만약 배타적인 신앙을 가졌다면은 그 근거가 이 말씀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야기를 그 이게 기독교의 배타성과 우수성. 근데 그게 아닌 걸 내가 참 그 남산 지하 2층에서 그 하나
영적인 어떤 그런 고통에 동참해 주시는 역사적 예수의 영 이런 것 같은 걸 이제 체험하고 나서 아 깨달은 게 이런 겁니다. 나는 길이요란 말은 길은 밟아야 되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밟을수록 길은 단단하고 가기 쉽다고요. 나를 밟아라. 밟히는 사람은 아픕니다. 아파도 그 밟힘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마음과 밟는 사람을 용서하는 포용. 네. 포용. 밟는 사람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포용. 이게 다 자기 비움이죠. 네. 자기 비워서 남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네. 정글로 안 가고 길로 가는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럼 길이 어디로 가는 거냐? 진리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한 진리는 자유케 하는 힘입니다.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말이죠. 그 현각 스님이라고 했어요. 네. 젊으신 그 하버드에서 신학하신 네, 분인데 와서 이제 그 승산 스님 가르침 듣고 깨달아가지고 화계사 와서 이제 그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네. 그 책을 내가 교육부총리로 했을 때 내가 그 읽었다고요. 내가 집무실 읽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참 훌륭하다고 한 부분이 이거예요. 그분은 스님이 됐는데 이 가톨릭 신자가 스님이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 불교를 수행하면서 잊지 않는 게 예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가슴에 품고 그걸 수행을 실천한다. 아 그래서 그게 무슨 배타성이십니까? 생명은 그거죠. 뭐 생명은 나를 비워 남을 채워주는 것 자체가 남에게 생명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든지 생명이든지 다 이것은 비움과 나눔과 그리고 남을 채워주는 이 선순환, 선순환을 통해서 개인도 올바른 진리에 서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남도 공동체도 생명을 얻는 이 진리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건데 아 그걸 빙자해서 다른 종교가 우상 숭배고 다른 종교는 사도고 나쁜 도고 아 이건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역사적인 예수의 영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비우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하고 그러셨는데요. 또 이 예수 없는 예수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후반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우아하게 지는 예수님 이걸 강조를 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통일 부총리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우아하게 지는 예수님 이것과 연관시켜 볼 때 현재 우리의 그 대북 정책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예. 지금 이게 이제 대북 정책이라 그러지만 우리 교회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대북한 강경 정책들이 대개 기독교 신자들 일부에서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연관이 되는데요. 나는 그 역사적인 갈릴리 예수를 모시지 못한 크리스천들은 한국에 있거나 다른 나라에 있거나 특히 한국에서는 대형 교회가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1등도 한국에 있고 장로가 감리교도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걸 비춰볼 때 역사적인 예수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빠지는 게 승리주의입니다. 그래서 빅토리 파이팅 이거거든요. 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파이팅 이 소리 들으면 참 불편해요. 제가 적십자 송대를 했을 때 북한 청소년을 하고 이제 나무심으로 가기 전에 저 단원들이 모여서 파이팅 할 때 내가 적십자니까 파이팅 하지 말고 사랑 봉사하자 그랬다고요. 난 교회에서 더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상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남을 패배시키고 이기는 걸 승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시자 같은 승리죠. 그럼 이 상살 수로 죽이면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럼 상생 승리는 없는가? 서로 살리는 승리는 없는가? 이 서로 이기는 승리는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우아하게 질 수 있는 여유. 그 여유가 벌써 이기는 힘입니다. 우아하게 짐으로써 함께 이기는 힘. 이걸 누가 보여줬느냐?
역사적인 예수가 네. 고난당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의 그 괴로운 과정은 우아하게 네. 지는 모습이거든요. 네. 순한 어린 양처럼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남북관계에 들어갑니다만은 작년 12월에 제가 남북 즉 십자 지도자와 남북 장군 회담 대표하고 같이 이제 네. 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네. 그때 그 북한의 그 장관 회담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남북은 이는 이 눈은 눈으로 서로 보복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기려고. 네. 내가 그래서 그 선생 이제 우리 서로 치기로 합시다. 그래서 서로 쳐야만이 이길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제 이는 이 눈은 눈은 그만둡시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서로 껴안고 서로 치려고 하면은 서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권 선생인데 아, 한 총재는 사상가시군요. 이렇게만 대답하고 나 그 다음에 아 그렇게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사상가십니다. 그걸 피리엇. 그래서 그 뒤에 여운이 내 마음에 남았어요. 남아서 서로 질 수 있는 힘, 제일 세상에 큰 힘은요, 질 수 있는 힘입니다. 그건 와이프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와이프 관계도요, 여유 있게 지는 사람이 결국 허무하게 이기는 거죠. 그 서로 이기는 거죠. 그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다면은 나라와 나라 관계, 집단과 집단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종교, 종교 간에도. 근데 이제 우리 아까 물으셨는데 현 정부가 대북 관계에서 너무 이기려고만 하고 상대만 버릇 고치려고 하는 데 신경 쓰고 그런 일에 대해서 난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기독교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고 장로님이시죠. 기독교 안에서 참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기에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없나. 제가 사실 1993년에 통일부 총리돼서 그때 대통령에게 그 말씀 드렸어요. 이젠 예수님 정신으로 해봅시다. 예수님이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랬다. 북한이 주적임에도 불구하고 깨어납시다. 그래서 이 임무 보내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나 그게 저는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고 괴로움을 많이 받았지만은 나는 그 역사적인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모 그 선생을 이제 북송 조치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 독자들 중에는 또 오래된 일이어서 잘 모르는 젊은 세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수였죠. 장기수였는데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한한상 박사께서 통일부총리던 시절에 북한으로 보내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때도 그 책에 보니까 냉전 세력들의 색깔 공세 때문에 무척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적어놓으셨던데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 최종적으로 어쨌든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보냈죠. 보냈는데 그때 색깔 공세는 상당히 심했고요. 지금보다 심했고요. 그 외에 제가 이제 교육부를 만났을 때도 이런 색깔의 넥타이만 매도요. 그걸 색깔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15, 16년 전에 그때 이모 씨 보내고 나서 그 통일부 총리실에서 제가 가졌던 외로움과 괴로움은요. 그게 문민정부지 않습니까? 그 외로움과 괴로움은 솔직히 말해서 남산중앙정보부 지하 2층에서나 서대문 감옥에 제가 갇혔을 때 외로움과 괴로움보다 더 컸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이 책에서 그것을 슬쩍 터치하고 지나갔는데 참 외로웠습니다. 아니 뭐 부총리 그러니까 뭐 굉장히 힘이나 쓰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이겼느냐? 그때 갈릴리 예수를 많이 생각한 거죠. 내가 갈릴리 예수가 당한 고통에 이건 뭐 만분의 일도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이기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참 힘들었어요. 어쨌든 상생 승리 이런 새로운 그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종교 간의 관계 이런 데에서도 널리 대해야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 책에서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이제 그 배경에는 또 뜨거운 사랑이 이렇게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책에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상당수, 그러니까 또 다른 많은 또 교회들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혹시 그 한한상 박사께서 알고 계시는 교회의 모델, 현존하는 교회의 모델 이런 것, 이런 흐름은 참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우리 한국의 뭐 수많은 교회 가운데 모두가 이 책에서 걱정하고 네. 아파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크고 적거나 상당히 좋은 교회가 많고 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그 역사적인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교회가 들어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최근에 왜 높은 뜻 숭의 교회인가? 네. 그 전 그 교회 잘 모르지만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 네 쪽으로 나누겠다. 이 상당히 큰 교회가 네. 이렇게 내수로 해서 독립시키겠다. 아하, 참 건전한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예, 청파 감리교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도요. 네. 그 목사님이 예수 살기 뜻대로 사실 그 생각했고 네. 향린교회도 네.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복음주의 교회로서 그 언덕교회, 언덕교회 같은 것도 그렇고, 저 순천에 조그만한 그 하늘시약교회, 내가 한 4, 50명 모이는 교회인데, 가서 여름에 같이 가서 집회를 해봤는데, 제가 따뜻한 그 갈릴리 예수의 사랑을 느낀 것 같아요. 네. 이런 교회가 많을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제가, 네.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좀 이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내가 격려하고 네.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는 교회 내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아예 독립되어가지고 독립적으로 재정을 하고 거기에서 설교도 독립되게 하고 이런 흐름을 갖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긍정적인 모델을 지금 찾아가는 데도 이제 있다고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이 다시 일반인들의 신뢰를 이제 얻으려 한다면 도대체 이제 어디로부터 이걸 시작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를 모시고 역사적인 예수로 돌아가자. 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비워서 채워주는 이 삶을 시작하자. 교회가 크고 적거나 네. 네. 개인적인 크리스찬이거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크리스찬이거나 나를 비워 남을 채워주면서 이 썩어가는 구조를 안 썩게 하는 소금, 어두워지는 역사를 밝게 하는 빛, 그러니까 이 빛과 소금이더라. 이 역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진짜 그 말이 날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지금 새롭게 들려요. 2008년 지금 그 월가 금융 위기로 슈퍼 자본주의의 그 경쟁 촉구. 신자유주의의 네. 그 경쟁, 요람에서 무덤까지 경쟁이 점점 격화되잖아요. 네. 여기서 상처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비움과 나눔과 채움, 네. 그리고 빛과 소금,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나는 이게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와 구원 얻는다. 이런 식의 전도로서는 나는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 예수로 돌아오세요. 예수님에게로 오세요. 이게 중요하지. 왜 우리 교회가 중요합니까? 내 교회가 중요합니까? 나는 최근에 어디 가서 보고 남산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데 100m, 200m 안에 십자가가 몇 개 있는, 여러 개 그렇죠. 있는 거 보면은 때로는 밤에 보이는 저 네온사인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저게 달리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과민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채용하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붉은 네온사인이 네. 왜냐하면 100m 안에 서너 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교인들을 이렇게 자기 교회로 데려올라 그랬거든요. 이건 상생 아니잖아요. 비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게 중요하지. 꼭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자리를 채우고 우리 교회가 1,000명에서 2,000명이 돼야 하고 2,000명에서 5,000명이 돼야 하고. 그래서 아까 뜬 높은 숭이 교회인가 거기서 교회를 넷으로 나눈다 그럴 때 아니면 야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해서 성숙으로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느꼈습니다. 박사님 1936년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 해방, 한국 전쟁, 민주화, 또 이 신자유 시대 이게 다 이제 겪으셨는데 그 비기독교인도 이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박사님께서 내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인생을 더 평화롭게 살았다.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더 내실있게 인생을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대목이 있으시다면 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글쎄 저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아주 모범적 살았다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범적으로 살았다고 자신 절대 못합니다. 그걸 자신 없고요. 내가 이 책에서 고백한 대로 나는 뭐 시간이 늙을수록 뭐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내가 예수 따름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었다라고 한 것은 내가 고통을 당했을 때 남산 지하 2층이나 스테문 교도소나 혹은 민주화운동 할 때 인권운동 할 때 굉장히 외롭고 괴로울 때 그리고 나중에 정부의 강요로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색깔 공세로 외롭고 괴로울 때 그런 괴로움의 현장에 따뜻하게 동거자로서 함께 아파하시는 동거자로서 오시는 가진 예수의 그런 영의 힘 이런 것이 있어서 아 내가 이 정도 견딜 수가 있었구나 내 신뢰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란 게 꼭 예수를 가리키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게 이야기죠 기독교가 예수와 같지 않은 데서 오는 아픔을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제 박사님은 인터넷을 그 연세비하면 인터넷을 굉장히 즐겨 활용하시는 그런 편에 속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한 비판이 또 상당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이제 그 기독교가 잘못된 어떤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일부는 좀 근거 없이 덩달아 싸잡아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문화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교회 비판, 크리스천 비판 이것이 건전하고 생산적으로 좀 이루어지려면은 서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하신다면 또 예, 지금 인터넷 이 방송 들으시는 그 분들에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줄씨알이라고 말합니다. 줄씨알. 줄씨알이 뭐냐면 줄은 라인이거든요. 온라인은 줄 아니고 오프라인은 줄밖이거든요. 이제는 줄 안과 줄 밖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공론화해서 그 힘을 온라인에서도 낼, 줄 안에서도 낼 수 있고 줄 밖에서도 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촛불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그 공헌이 크다고 봐요. 이 점에서. 근데 줄씨알이 이제 역사의 주인이 되고 구조의 주인의 힘을 발휘하게 됐는데도 그분들의 여러분들의 그 표현 양식이 품격을 잃을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종교 비판 같은 거 보면요. 어떤 거는 기독교를 이렇다면 뭐 개독교라 그런다든지 뭐 그보다 더 심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볼 때마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제 역사의 주인인데 주인답게 품위 있는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비록 제도교회, 기존 교회들이 역사의 예수의 정신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제도교회가 가르친 뭐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달을 가르치면 달을 쳐다봐야지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 끝에 그 때를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가 비록 부족해서 때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이 가르치는 지향하는 그 역사의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좀 성숙한
주인이니까 네. 좀 성숙한 그 비판을 해주시길 바라는데 네. 다만 여기서 내가 니체 이야기를 하나 하고 네. 싶어요. 유명한 니체가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괴물과 싸울 때 참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싸우는 과정에 괴물이 돼서는 안 된다.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기 쉬워요. 악마를 박멸한다고 아주 악마의 방법으로 싸우면은 악마의 방법을 쓰는 순간 그게 악마가 되기 쉬워요.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종교 전쟁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괴물과 괴물은 서로 도웁니다. 이게 제가 늘 말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거든요. 이거 끊어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이제 부시 대통령이 8년간 뼈아프게 이제 느끼고 이제 퇴행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지식을 갖고 있는 있으니까 이제 조금 품위 있게 표현하자. 이 니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한한상 박사님과 함께 예수 없는 예수 교회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가 질문 하나 올린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미국이나 현재 대한민국도 기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 해버리는 세력으로 되어버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정치와 종교의 분리 문제 최근에 우리도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이 별도로 모임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뉴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 종교가 권력의 중심에 들어서면은 종교도 타락하기 쉽고 권력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그 나라는 그 민주적인 그 실행을 상당히 잘 해온 나라였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정교 분리가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만 권력이 억압적이고 수탈적이고 차별적이어서 CR들을 이렇게 막 부당하게 내려누를 때 종교인들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높일 때 권력은 항상 왜 너희들이 정치에 관여하느냐 개인 구원만 하지 이렇게 해서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차원에 다릅니다. 그걸 구별하시고 정치를 종교가 좌지우지하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도 소금과 빛이 못 되고요. 권력은 독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70년대부터 민주화 운동 해오셨는데요. 근데 요즘 보면은 그 민주화 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조차도 워낙 그 이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부격차도 늘어지고 또 행복 지수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아, 이 세상이 도대체 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는 것이냐 이런 거에 회의를 갖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종교인이 되면 좀 낙천적이라고 하시는데 박사님은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이제 종교인들이 무조건 낙관적일 수 없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것인데 나는 이럴 때일수록 종말론적인 그 희망 과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언제 저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그 신흥 종교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 탐욕의 구조 그리고 이 악한 제도와 폭력의 제도 이런 제도를 끝장내는 것을 종말론적 이렇게 말하거든요. 종말론적 희망 이게 막 다른 말로 말하면 천지개벽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새로운 질서의 이제 태동 이게 사람과 정의와 평화의 새 질서인데 이런 희망이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희망은 오래 못 갔거든요.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은 지속되면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참다운 희망은 반드시 인내가 뒤에서 밑받침해 줘야 돼요. 이 인내는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와 희망은 사촌간이에요. 그 희망이 인내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거는 곧 절망으로 확 바뀌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8년 말, 2009년 초는 그
경쟁의 격화, 소위 슈퍼 자본주의가 네. 이 제도화됨으로써 경쟁이 굉장히 격화해서 지금 뉴욕의 월가의 금융자본이 저지른 저런 파생상품을 통한 엄청난 그 탐욕의 극대화를 통한 확산이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게 세계를 지금 위태롭게 하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나는 그 종말론적 희망. 이 종말론적 희망은 반드시 종교적인 게 아닙니다. 1930년대 미국 공항 때 FDR가 네. 1941년에 네 가지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난 그 가운데 제일 의미 있는 자유가 freedom from fear. 네. 공포로부터의 자유. 네. 이게 나는 인내와 희망으로 이 공포를 이겨내자. 국민들이 다 이제 주인이니까 국민들이 그런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또 정부가 국민보다 한 발자국 앞서서 희망과 인내를 실천해야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슈퍼 자본주의 말씀하셨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또 정부와 기관만 변해야 될 게 아니라 이 소비자인 우리가 예. 탐욕하게 변하는 뭐 그런 측면도 바로 있습니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줄 씨알이 되게 네. 젊은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직도 그 슈퍼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소비자와 투자자 네. 그 수준에 안 올라가지만 올라갈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소비자의 힘이 엄청나게 커지고 이 투자자의 힘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그들의 탐욕과 이 자본의 탐욕이 합쳐지면은 정말 인류에게 절망을 안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런 소비자도 정말 새로운 정신으로 비우는 정신으로 서로 비워야지 서로 채운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이 책에서 이야기한 역사적인 예수의 정신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역사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역사의 예수의 정신이 2009년을 맞으면서 역사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아까 인내와 희망이 이제 사촌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책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의 참모습 예수님의 열정과 우분 이런 것도 이제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또 서술하시는 한한상 박사님의 열정과 우분 이런 게 또 동시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1936년생이시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이제 이런 일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유지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요. 네. 아직 내 가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오 대표는 나보고 뜨겁다 그러는데 이 글만은 사실은 네. 가슴으로 썼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네. 전하신 곳을 향하여 이것은 분노로 썼지만 이번엔 가슴으로 썼는데 참 내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졌으면 더 따뜻하게 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직 저는 좀 더 따뜻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건강은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건강은요, 사실 내 자신을 좀 더 비우면 더 건강이 오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내가 그 어릴 때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시골에 가면은 할머님이 쇠죽을 끓인단 말이야. 소먹이. 소먹이. 네. 소먹이 풀 이제 군불 때듯이 이제 솔 가지로 던지는데 우리 할머니 옆에서 어릴 때 보면은 중얼중얼중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가부장제야에서 온갖 할아버지로부터 또 혹은 그 억압이 시집살이부터 맺힌 한을 풀면서 어떻게 푸느냐 하면 솔가지를 불에 던져가지고 그게 활활 타면서 미소도 짓고 하더라고요. 이게 비움이라고 자기 속에 한을 불에 태우는 없애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고 아 맺힌 한을 저렇게 불에 던져서 푸시는구나.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좀 이렇게 나도 누굴 미워하거든요. 이걸 좀 이걸 어떨 때는 미워야 하는지 아니면 미워야 하는지 실존적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만 네. 하여튼 잘못도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하는지 비워보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이제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이런 것밖에 없는 세대여서 아궁이에 이렇게 던지면서 비우는 비우는 참 그리워지는 그런 세대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그 상당히 그 그럴 듯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과정에서 그 푸는 이렇게 거예요. 푸는 거죠. 네. 네. 활활 타오르는 그 하늘 태우는 거죠. 사실 이제 오마이뉴스의 정식 기사가 되면 우리는 그거를 인걸 기사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걸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장작에 불이 붙어서 그게 이제 인걸입니다만. 예. 이제 그 워낙 그 모태 신앙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늘 가슴에 품고 다니시는 성경 구절이 이제 여러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또 오마이뉴스 독자와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게 원래 우리 가족의 그 가훈 같은 게 데살로니가 이제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고 아버님 어머님 묘소에 그 비석에 새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좋은데 난 이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감옥에 가가지고 근데 진짜 감옥 가기 전에 그 남산 지하 2층에서 성서를 읽다가 아 이거구나. 그게 이제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이제 처형 당하기 이제 전에 쓴 거거든요. 그 1장 21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말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적십자 총재 때 이태리를 방문해서 그 우리 대사관의 공사님이 오래 계셔서 사도 바울 교회 가서 이제 그 교회 펼쳐 있는 그 이태리어 성서의 빌립보 찾아가지고 그 공사님한테 물었어요. 이태리를 잘하니까 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유익하다는 말이 여기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딱 읽어보시더니만 아, 그 장사에서 돈 번 사람이 쓰는 말이다 이거예요. 아, 그때. 아, 죽는 것이 추상적으로 유익한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유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장사에서 돈 번 사람의 기쁨, 굉장히 구체적인 거구나. 그 후에 내가 다시 이걸 확인한 거죠. 내가 감옥, 이 지하 2층에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했을 때, 이 역사와 시간 속의 삶이 불행할 수가 없잖아요. 죽는 것도 장사 하는 사람이 이득을 놓고 좋아하는 것처럼 기뻐한다면은 로마의 권세나 예루살렘의 성전 세력의 위협이 뭐가 그렇게 겁나겠어요. 아, 이분이 감옥에서 이걸 알았구나. 그래서 요즘 나를 붙들어주는 말씀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 이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까? 멀었죠. 아, 이 말씀 감동적이에요.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말씀 때문에. 부모님이 전해주신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연결되죠. 네. 이 말씀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거 보고서 아, 이럴 수가 이거구나. 근데 이제 책 속에 이렇게 한 줄 적으신 거 보니까 또 저 젊으셨을 때는 성가대 온도 하시고 성가대 지휘까지도 또 하셨다고 그래요. 네, 10년 했습니다. 아. 네. 어떤 성가를 제일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부른 게 우리 집에서 많이 부른 게 내 영혼이 한 종이 봐 중한 죄진 벚꽃이니 이제 그 후렴에 어디든지 그 주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그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는 건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가는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꼭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은 하나만 고르라 그러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게 짧은 노래인데 절박하게 나오죠.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거든. 겸손히. 그 겸손히 역사적인 예수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죠. 그러나 나에게 힘주사 그것을 감당하게 하소서. 개인적으로 좋고. 또 이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친구로 하는 것은 백합화와 비교한 찬송가도 참 좋죠. 자, 그동안 그
이제 70 넘은 인생을 쭉 살아오셨는데, 고등학교 때에서 대학 가실 때 신학자, 의사, 사회학자 가운데 고심하시다가 이제 소셜 닥터, 사회의사 되시겠다고 해서 사회학과를 선택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셔서 다시 선택을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분야, 어떤 직업을? 제가 만약 학자가 된다면은요, 참 우주 물리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만약 학자를 공부한다면. 그러나 무엇이 되든, 교수가 되든 의사가 되든 혹은 무엇이 되든 소셜 닥터의 역할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주과학자가 되든 혹은 사회학자가 되든 혹은 무슨 의사가 되든 기본은 사회와 역사가 병들었을 때 고치는 그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건강하시니까 앞으로 또 이 삶을 이제 이 어떻게 좀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주력으로 또 집필하고 이러십니까? 예, 지금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내년 초반에 그간 여러 가지 그 분들과 대화한 게 있어요. 나를 굉장히 그 몰아붙였던 사람들과 대화한 것도 있고, 나와 뜻이 비슷한 사람과 대화한 게 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지금 이렇게 회고해보면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 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민주적인 정부였지만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엉성하게 해가지고 히틀러가 들어오는 그 과정에 대한 경고를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했던 게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그 색깔론으로 몰았던 분과의 대담 같은 것도 이제는 좀 정리해서 내고 싶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내 삶에 대한 반성. 이것은 내 신앙적인 각도고 제가 교회 밖에서 한 활동을 정리해서 뭐라 그럴까 고백적인 자서전. 내가 이렇게 뭐 잘났다 잘 살아왔다 모범이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부끄러운 점이 많다 이런 걸 해서 고백적인 자서전이란 말 쓰고 싶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책을 쓰고 싶어요. 자, 한 시간 반 동안 예수 없는 예수교회 저자인 한한상 박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저는요, 오마이뉴스라는 그 말 처음으로 들은 게 옛날 지방의 대학 총장할 때인데 이름이 참 좋았어요.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마이뉴스의 뜻은 오나의 기쁜 소식. 나의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 뜻으로 말하는 복음이거든요. 나에게 기쁜 소식. 근데 이게 이제 my가 아니고 our. All my, all our news, good news. 이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슈퍼 자본주의 때문에 지금 세계가 앓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망과 공포 속에 있는데 이때 오마이뉴스는 아, 우리의 기쁜 소식이구나. 정말 이 기쁜 소식을 던지는 미디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님이 여러 의견 올려주셨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는군요. 이런 의견도 있고요. 성령님의 마음이 전해오는군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참 생명,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 기독교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저는 오늘 한 시간 반 동안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오마이뉴스 독자와 함께 해주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예수 없는 예수교회 저자 한한상 박사님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그동안 많이 팽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양적 팽창만큼 우리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 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한한상 교수님께서 한국교회의 개혁방안 그리고 한국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들 또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이 한국교회 안팎에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를 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